안녕하세요. 항림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인문학 지형지도 중국편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역사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2강은 중국 지명 유래를 살펴봤고요. 3강은 영토 구성, 지형 특징, 그리고 남부지역 토바보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국토 면적은 약 9억 6천만 헥타르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세 번째죠. 일본의 약 30배, 한반도의 48배 규모인데, 그런데 산지가 33%, 인간이 거주하기 쉽지 않은 티베트 청해성 고원지역 26%, 사막지역이 다수인 분지가 19%, 평야지대 12%, 구릉지 10% 분포입니다. 중국 인구가 약 14억 4천만 명인데요. 반면 평야지대는 국토의 12%에 불과하고 비교적 좁은 국토를 모두 합쳐도 30% 미만, 1인당 경작지 면적이 세계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농지 약 5천만 모, 평수로 100억 평이 오염 상태라서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땅이 넓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땅을 제대로 보기 위해 두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지형구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윈난, 스촨, 티베트는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하나? 베이징올림픽 직전 2008년 5월 스촨성의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실종자 포함해서 약 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스촨 산악지역을 방문했는데 떠난 지 이틀 후에 계곡이 붕괴되는 대강진이 또 발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 평균 고도가 4,500m인 칭짱고원은 어떻게 저지대보다 소금이 풍부할까?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 9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곤드와나 대륙이 갈라지면서 하나로 붙어있던 인도와 마다가스카르가 분리돼 두께가 절반밖에 되지 않은 인도판은 1년에 20cm 빠른 속도로 북상해 아시아판과 충돌하는데 그 결과 히말라야 산맥 등이 형성됩니다. 두 판의 충돌은 현재도 진행형인데 남쪽 인도판이 연 5cm씩 움직이는 반면 북쪽 유라시아판은 2cm만 움직이다 보니까 유라시아판은 찌그러지고 인도판은 압축되면서 이 지역의 대형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대륙에 갇힌 바닷물이 전 세계 인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소금옷을 형성하게 되는데, 예전에 최불암 씨가 나레이션했던 차마고도 육부작 기억하실 겁니다. 티베트의 소금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대륙판의 충돌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의 모습은 티베트 칭짱고원에 있는 염호, 소금 호수입니다. 이런 곳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혔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반도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구 서저형, 반면 중국은 서구 동저형이죠. 가장 높은 1단계 지역은 평균 해발고도 4,500m, 칭창고원인 서장 자치구 청해성 중심으로 운남성 북부와 사천성 서부가 포함됩니다. 칭창고원의 북쪽으로 쿨룬, 골륜산맥, 칠엔, 기련산맥 이 두 개가 동서로 뻗어 있고, 남쪽 서부에서 중동부까지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 끝은 횡단산맥, 동쪽은 구체구가 있는 민산산맥이 둘러싸고 있고, 가장 넓은 지역인 제2단계 지역은 해발 1000m에서 200m 사이로 네몽고, 네이몽구 고원, 황토고원, 황투고원, 운기, 윙기고원 등 세 개의 고원과 서쪽의 알타이 산맥, 천산산맥 사이에 중가을 분지,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 타림 분지, 사천 분지 등 세 개의 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천 분지는 2단계 구역이지만 평균 400m 내외 아열대 기후이고, 고창국이 있었던 투르판 분지는 이스라엘의 사해 다음으로 낮은 해발 마이너스 154m의
아이딩호를 포함한 특수 지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3단계는 문화경제 중심지인 동부 지역과 동북 삼성을 포함한 지역인데요. 해발 500m 이하의 저지대에 속합니다. 흑룡강석 북쪽에서 시작, 광서성 경계까지 이어진 싱한령, 흥한령 구조선을 경계로 2단계 지역과 분리되죠. 싱한령 구조선은 만주벌판 서쪽, 대흥, 대흥한령 산맥과 하북선과 선서성 경계인 태행, 타이앙 산맥, 장강 삼협을 넘어 허북과 호남으로 이어지는 무산, 우산 산맥, 유명한 장가계를 품고 있는 우링, 무링, 무릉 산맥, 귀저우와 광시성을 가르는 쇠펑, 설봉 산맥까지 한반도 백두대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중국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로 발해 시기부터 벼농사를 했던 중국 최대 평원인 동북 둥베이 평원, 황하가 흐르는 북쪽이죠. 화베이 화북 평원, 양자강의 하류 지역인 장장 중샤유, 장강 중하유 평원, 그리고 최남단 지역인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통상 양광구릉 또는 동남구름 그래서 약간 포인트를 달리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좀 지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요. 동평원의 남쪽이 되겠죠. 여화가 흐르는 여화평원이 있고요. 그리고 장춘 지역 북쪽으로 해서 송눈평원 송강과 눈강 유역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넓게는 송문평원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삼강평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자세한 내용들은 4강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도에 따른 그 차이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 구역 대표인 황토고원을 중심에 두고 인면도로 보겠습니다. 황토고원을 자주 언급하는데 보통 지형도가 아닌 개념도로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치 파악이 정확하지 않죠. 황토고원은 동쪽의 산서성 전체를 포함하는 이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관중평원을 제외한 섬서, 하서 회랑의 시작점인 난주 서북쪽 오초령 일대까지 넓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종종 황토고원을 섬서 북쪽 연안 지역이라든가 함곡관 북쪽 지역 일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중국 지형은 그래프 변화와 같이 서고 동저형 지형으로 제1구간은 청장고원, 2구간은 황토고원 중심의 고원 사막, 3구간은 싱한령 구조선 동쪽 평원 중심 지역이죠. 참고로 2단계 구역인 몽골은 대초원지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1500m가 넘는 산지 구릉 지역에 해당됩니다.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라 싶은데 고도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반도 지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한양을 경유하여 강릉에 이르는 고도를 보면 인천에서 강릉 해안까지 직선 거리로 약 220km, 한양 경복궁은 50m, 양주 이후 산악 지역 450m 내외, 이어 1290m 전후의 태백산맥을 넘어 강릉 해안에 이르게 되죠. 220km 거리는 중국 기준으로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을 꼭 기억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일강에서도 말씀드리듯이 거리에 대한 착시가 있으면 고구려 발해 그리고 중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동부전선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 등장하는 설인귀가 티베트 토번의 당 공격으로 급히 서부전선인 청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상 이동 시간을 역산하지 못하면 고당 전쟁의 전선 위치 파악을 오로지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해 사는 관원이 사천성의 성도로 발령이 날 경우 통상 배를 이용해서 갈때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알고 있다면 전쟁사를 볼 때도 그 문헌상의 기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황하 발원지에서 상해 앞바다까지 인천 강릉 구간 10배가 넘는 2670km 거리인데 중국의 단계별 고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하 수원지 4,530m, 경기도 면적이 로월가이 대초원의 홍원 지역 3,500m, 민산산맥을 넘으면 급격히 해발이 떨어지죠. 사천문지 성도는 강원도의 평균과 비슷한 약 500m, 장강 중류 지역인 충칭은 230m, 그리고 장강 삼협을 통과하여 삼협댐, 샨시댐 아래 제3계단 지역에 해당하는 의창은 70m, 관해의 혼입해인 형주, 즉 강릉 지역을 통과하여 동종호에 이르면 23m. 계속 동진하여 한강, 한수가 장강과 합류하는 무안, 우안은 20m, 소주 일대는 4m. 주목해야 할 대목은 3단계 출발점이 의창에서 장강 하구까지 1000km 거리가 넘는데 고도차가 최대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1000km에 달하는 구간이 대평원이고 고도차가 적다는 의미는 내륙 수운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뜻하는 거죠. 또 전쟁을 할 때도 물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삼국시대 원나라 땅이었으니 적벽대전과 같은 수상전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지형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중원지역 고도입니다. 맥적산 석굴이는 천수에서부터 바래만 구간인데 황토구원 천수는 해발 1150m, 관중평원 서쪽 지점인 보계 630m, 서안진화 동관 330m, 함곡관 진화 낙양 135m, 그리고 정주가 90m고요. 태산 위에 있는 제남은 39m로 급격히 낮습니다. 역시 서구 동조형 지형이다.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참고로 장강 이남에 소주 일대 고도가 4m라고 했는데 반면 제남은 39m죠. 이것이 의미한 것은 남북으로 연결된 경항대 운하를 건설할 때 수심차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 시설을 만들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중국사를 접할 때 3단계 지형 고도 특성을 머리에 그리면서 중국사의 하나하나 역사적 기록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의 3단계 지형 구조를 동서로 살펴봤죠. 그런데 기후 특성은 남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기후대를 진령 해와선 만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중국사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령 해와선을 포함하여 모두 세 선을 소개하겠습니다. 1라인은 음산산맥선으로 북쪽은 유목, 남쪽은 농업 목축지역. 유목과 목축은 차이가 다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는 방식은 유목, 한 곳에 정착하면서 주변에 방목하는 방식은 목축. 그리고 유목도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나누는데 천산산맥과 카프카즈, 알프스산맥 살록 등은 여름은 고지대, 겨울은 저지대로 이동하는 수직형 유목인 반면 몽골초원, 카자흐스탄과 같은 대초원의 광활한 지역은 수평형 유목을 합니다. 기후가 나빠지면 초목 유목민들은 생존을 위해 음산산맥 남쪽으로 내려와 농업 지역을 약탈하는데 이러다 보니 오르도스는 분쟁이 끊이지 않은 화약고였고 반면 목축과 수렵, 어업, 농업 등 복합 경제를 유지했던 동북 삼성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에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진령 회하선으로 북풍을 막아주는 진령 산맥부터 회하의 물길이 황해에 닿는 선인데 회하 북쪽은 밀보리, 남쪽은 벼를 재배하는 기후대입니다. 옛말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긴 하지만 회화가 귤의 북방 한계선이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령 회화선은 동시에 북방인과 남방인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호남 강서선과 복권 광동 광서를 가르는 남령산맥, 무의산맥, 선화령산맥 라인인데 이 지역은 해양성 아열대 기후대로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아서 벼이모작 지역에 속합니다. 벼이모작 구분선을 소개하는 자료가 많은데
정작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삼각 마무리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벼 이모작선의 핵심인 남령산맥은 바나나의 북방 한계선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사서, 중국 사서에서 영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불교사로 볼 때는 중국 선종이 꽃을 피웠던 지역에 해당되죠. 먼저 장강수계와 주강수계, 호남선과 광동 광서를 분리하는 남령산맥을 보겠습니다. 남령산맥은 5개 독립산맥으로 오령, 우링이라고 하는데 서쪽부터 보면 월성령, 도방령, 맹절령, 기전령, 그리고 대일령입니다. 이 중에서 대일령이 주맥을 이루는데 4개 상궁과 구분해서 독자적으로 대일령 산맥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동쪽으로가 강서성과 복건성을 구분하는 무의산맥이 있는데 무의산맥은 주유가 머물렀고 중국의 최고 명창인 대영포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죠. 무의산맥 시작점을 일반적으로 삼관으로 봅니다만 남북 기후대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저는 금요산으로 확장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금요산에서 시작을 해서 삼관, 산맥 최고봉인 한강산을 지나 풍령관 전까지 이어지는 상계를 무의산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선하령 산맥, 풍령관에서 시작해서 이팔도고지를 지나 선하령, 그리고 강릉산을 지나서 금화, 진화 남쪽에 금산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화중지역과 화남지역을 구분하는 벼이모작 선입니다. 그런데 남령과 무의산맥 사이에 차단막이 없는 허전한 지점이 있습니다. 가칭 X선이라 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선을 고봉으로 연결하면 1250m 반고산, 1204m 대오산, 1650m 필가산의 줄령이 이어지는데 X선은 3개 산맥을 보완해서 화중과 화남을 구분짓는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참조로 동정호의 호남선과 파양호의 강서선 경계는 라소산맥, 중국 발음으로 러시아호 산맥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3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중국사 핵심 지명 마스터 편으로 진행하겠습니다.